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걸인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 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걸인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두 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홍 아브라함 가족이 쭉 이렇게 등장하실 텐데, 예, 아주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우리 시대 이런 믿음의 전수가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제가 요즘 홍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대화가 있는데, 그것이 꼭 뭐냐면 뭐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서서평, 오늘 이 음악회가 바쳐지고 드려지는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 이야기를 꼭 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적 삶을 살다가 가셨는지 꼭 얘기를 하십니다. 제 마음에는 걱정이 돼요. 이러다 홍 목사님도 순교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안희숙 여사님께서 한 번에 죽는 순교도 귀하지만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홍 목사님은 순교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살아계셔서 날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후학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양국주 선교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엘리자베스 셰핑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이 홍 목사님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신앙의 영향을 주셨고 또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고 홍 목사님이 참 뿌리가 깊은 분이로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셰핑이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 천사를 빨리 보내주세요. 찬송을 듣고 싶어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찬송을 듣고 싶어요. 오늘 아마도 음악회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이 땅의 귀한 복음으로 씨를 뿌렸던 엘리자베스 셰핑의 생애를 돌아보고 또 그런 신앙이 홍 목사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 계속 온 가족과 더불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심한 나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순서가 제가 처음이라 다음 시간에 제가 분리할 것 같아서 간단히 이렇게 축복의 말씀과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 앞에 정말 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순교의 피를 뿌리며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순교자의 아름다운 족적 발자취를 남긴 분 가운데 한 분이신 엘리자베스 셰핑, 엘리제 셰핑의 생애를 기억하며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홍 목사님의 가문에 끼쳤던 영향, 그것이 오늘 어떻게 믿음의 한 세대를 이루어 귀한 신앙의 영향을 4세대 이르기까지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밤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음악회의 주인공은 오직 셰핑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는 귀한 감동의 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서평 선교사 이름은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이 성질이 급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성격이 과격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몇 번이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서서평 선교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있는 선교사로서 사역하신 분으로만 알았고 우리 가정과 가까웠다는 얘기만 알았지 그분의 전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채 살아왔습니다. 양국주 선교사가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거의 반신불수로 입은 삐뚤어지고 손 발은 질질 끌면서 3년여 서서평 선교사를 만나서 조명한 다음 그 글을 쓴 첫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래에서 사역한 선교사가 약 2,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냥 선교 사역하시다가 가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의 좋은 친구로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수평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사람으로 죽은 유일한 선교사다, 그렇게 평가하는 기록을 보고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 단초를 서수평 선교사님에게 찾게 됐습니다. 손이 귀한 경주 최 씨의 자식 낳기 위한 한 수단으로 그 가정에 결혼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아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1919년 2월 15일이 우리 어머님 생신입니다. 1919년 3월 독립 만세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그때 우리 할머님이 만세 사건에 뛰어나가서 만세 부르시다가 주재소에 잡혀갔다 왔습니다. 손이 귀한 집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둘이나 유산하고 갓 낳은 어린 딸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싶었는데 주재소에 갔다 오자 외할머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희 외할머님을 받아주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공동생활하면서 전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간호사로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간호학과 만들고 대한간호학회를 설립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 일에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사실은 광주로 밀려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자기 앞에 펼쳐진 일 중 버려진 이 땅의 고아들과 그리고 버려진 여인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양육받았던 과거에 한 목사님의 감화로 배웠던 성경 강해, 그분은 그것을 전도인들을 키워내는 놀라운 새로운 전기로 삼아서 양육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전도해서 교회가 될 만하면 남자 전도자를 내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곱 개를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대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아프신 다음 거기서 거의 시신처럼 고통받고 나오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아르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나 우리 외할머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건만 보고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서서평 글을 읽다가 그분이 한국에 오신 지 100주년 되는데 가장 크게 은혜 입은 우리 가정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지금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무단 동료의 딸인 어머님 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까지 모두 해보니까 5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7개 국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든지 목회자로 사역하든지 그리고 손주들까지
꼭 반은 사회가고 반은 음악을 전공합니다. 저희들이 사촌들도 육촌들도 사실 얼굴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번에 모여서 처음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찬양 속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사역지, 우리 외할머님의 사역지를 낱낱이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전수가 서서평 선교사로부터 우리 가정에 어떻게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같이 보고 느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찬송 속에서 사촌, 육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고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를 쫓아다니면서 깊은 신앙의 감격을 같이 누리는 축복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같이 모여서 찬송을 했는데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꽤 찬송들을 9남매가 모일 때마다 했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 노래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느 놈이 이거 한다고 했나?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저희가 찬양을 우리가 서로 불렀던 찬송 중에서 찬양을 했고 또 서서평 선교사를 기억해서 마지막 곡은 홍종표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참 안 했으면 광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형에게는 동생들을 언제나 철부집니다. 이 못된 동생놈들이 알려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할머니 곁에서 아프시는 외할머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주거 제한당해서 아무것도 못 가시고 누워계실 적에 첫 손자인 제가 우리 외할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첫 선주 이 정길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의식을 갖고 보니까 세상에 목사처럼 할 게 없는 놈, 할 수 할 것 없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참 독하다. 자기도 예수 믿고 고생밖에 안 했는데 첫 손자 아들 못 낳은 분이 첫 손자 낳아서 그렇게 기뻐하신 분이 기껏해야 목사 되라고 기도한 것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한때는 제가 신앙생활 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중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 되기 싫어서. 그리고 우리 외할머님 모시고 있으면서 외할머님이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장 싫어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목사가 됐고 그냥 전도자로만 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흥얼거리는 노래는 우리 할머님이 병상에서 그처럼 부르셨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오형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미 소개됐고요. 우리 홍정웅 장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 사역 하고 계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홍정식 목사 하베스트 샬롬 교회 전체 직함도 이상합니다. 무슨 총대표인지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홍정수 교수 음악을 평생 가르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은퇴합니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홍종표 교수 장신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세 사람은 사역하고 두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그 나누어짐이 후손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54명 전원이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신앙인인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찬송했던 것을 해보려는데 당최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 형제들 소개 안 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생각이나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그렇지 않으시니까 또 소개하겠습니다. 제 위에 큰 누님이 계십니다. 목사 삼호로 살았고 자영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인 김승옥 전도사 말레이시아에서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딸 홍은옥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두 아들을 참 멋지게 잘 키웠습니다. 남편은 농무성에 다니고 있는데 방학 때는 자기 형이 아는 태국에 사역지 가서 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면 그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호. 네 번째 딸 홍은선, 써니홍이라고도 그럽니다. 우클립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 홍은주, 교사님입니다. 중국에서 교사하는데 그 앞에 한자를 더 붙여야 되는데 형편상 그 앞에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교사님 홍은주. 예. 그냥 우리가 흥얼거렸던 노래를 옛날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만은 마음은 그때보다 가사들이 마음속에 더 간절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외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막둥이 은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보통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항상 되풀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항상 되풀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제 구남매들을 향해서 되풀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공부 잘하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셔서 공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되풀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선교사 헌신을 했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로 이제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걱정스러우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시집 가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그 남매를 다 결혼시키면 본인이 하시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안고 있으니까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이제 구남매를 위해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에 관한 기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어렸을 때 자다가 누가 저를 만지는 것을 보고 잠이 깨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어떤 때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실 때는 매일 두 번씩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요, 미국에 가셔서는 매일 세 번씩 구남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에 관해서는 기도하셨던 모습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다섯 오빠가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있으면서 그때 거지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수원으로 가는 티켓 한 장만 사가지고 가서 누가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거지 전도를 하고 나서 항상 보고하는 자리는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오빠들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거지 전도의 그 보고회만 열리는 날이면 저는 꼭 그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그만 꼬마애가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고 여기 계신 김지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영조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 지금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CCC 간사님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모르고 기도했는데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선교 간증을 목격하면서 자랄 수 있는 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선교가 맞부딪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남서울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했는데요, 광고가 나가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그 선교대회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날보다 데모 때문에 학교를 닫는 날이 더 많았던 때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부원들이 아예 교회에 모여서 아침에는 공부하고 점심 먹고
그 반포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선교사가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주 좋은 구실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선교대회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대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갔더니 뭐 누구도 헌신했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거기 안 가기 얼마나 잘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냥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어요. 뭐 어려서부터 인연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정도는 본문을 읽지 않아도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는데 그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가 한 번도 이 누가복음 15장을 듣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탕자의 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탕자의 형은 일을 참 열심히 한 아들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날도 들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했었어요. 문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탕자의 형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저는 소위 헌신된 그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참 잘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소원에 대해서 제가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주 위험한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저를 붙잡고 싶었던 그것을 놓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저희 식구 중에 9명 중에 4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저희 다음 세대, 조카 세대, 제가 18명의 조카가 있는데요. 16살에서 45살까지 18명의 조카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거나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제 조카 손주들이 13명이 있는데요. 4달부터 23살까지. 그런데요, 저희가 반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리가 한 식구로 모였는데 언어와 국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묶는 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이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참 감사한 것들이 있고 감사한 것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집안에 복음을 전해주신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저도 독신 선교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만 열중할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소방맞은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은 전혀 누구의 눈에 드러나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까지 잊혀진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일이 아니었지만 참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큰 일과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큰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90년도 되지 않아서 한 여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면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또다시 씨를 뿌릴 때인 것 같아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서서평 선교사님대로, 저희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대로, 저희 부모님은 기도로 저희 구남매를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인데 100년 후에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책임이자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나 선조들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귀하게 또다시 뿌려져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집 나간 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4세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요. 그리고 그 준비할 동안 영상이 뜰 텐데요. 그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홍순호 장로님으로서 제가 뵙게 됐으니까 저도 이제 장로로서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장로로서 평생을 홍순호 장로님을 멘토의 장로님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전부 다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셨고, 또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사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뵐 때에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어린 눈에도 장로님은 교회에 정말 장로다운 표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집에서 출장을 가셨다가 다음 날 돌아오셔도 항상 자기 집이 버스부의 옆에 있었지만은 집에 먼저 들어가시지 않고 교회에 먼저 가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사찰 집사에게 교회에 무슨 일이 없었는가를 확인하시고 나서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면은 목사님 먼저 드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집 선물도 내놓는 것을 제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장로로서의 얼마나 귀한 일이셨는가를 장로인 저로서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에 들려봤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도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것과 교회의 모든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은 자기 모든 이 기업에 그 종업원들에게까지도 헌금하는 것을 그 몫을 지어서 헌금까지 해주시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시면 자기가 모든 것을 나서서 한몫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네 분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빠지시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장로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성수주의를 하는 것, 또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생활하신 그 장로님의 큰 뜻을 이제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본명은
홍천식 장로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천자 스물식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분문은 분명히 어렸을 적부터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심는 귀한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장로님은 평생을 교회와 또 고아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신 훌륭하신 장로님이시오. 또 한평에 30여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의 한평이 이 성시화 돼가는 큰 그 군이 된 것은 이 어른들의 큰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로님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드님들, 따님들 또 후손들이 목사님이 일곱 분이요 또 전도사님이 하나요 선교사가 다섯인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잘 넘기신 훌륭하신 장로님인 것을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귀한 장로님의 끝을 받들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또 특별히 장로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귀감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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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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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you are faithful, forever you are strong, forever you are with us, forever and ever. Forever you are faithful, forever you are strong, forever you are with us, forever.
십자가 앞에 넘어 두 버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5형제 중에서 막내 5째 홍정표 장로의 부인 조호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덥죠? 예, 오늘 저희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저희들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저 안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계속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노래를 자랑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저희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부르면서요 우리 전체 합창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합창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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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저희들이 세 곡을 합창을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곡은 넷째 큰아빠이신 홍정신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에벤에셀이라는 찬양이고요. 마지막 셋째 곡은 저희 남편인 홍정표 장로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작곡한 그 세 곡 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아름답고 나 좋은 소식을 전해.
Oh!
찬양을 들었고 또 메시지도 들었고 그랬는데 오늘 좀 합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합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서석평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씨앗을 심고 또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그 서석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군남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아마 서서평 선교사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네셀 찬송을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 가지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서평 선교사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족 음악회 할 것을 전혀 몰랐어요. 또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가 이 세라미골에서 이런 가족 음악회를 할 것을 전혀 몰랐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서서 할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의 가족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도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교회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복음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었고 우리의 삶은 비참함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우리 한번 감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더우드를 아버지 땅에 보내주시고 아펜셀레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서서평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선조들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저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와 찬양이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하늘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서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같은 분들은 그 씨앗을 받아서 그리고 그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그 선조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그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을 존중하는 존중의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조들을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불찰주여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버지여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했는데 아버지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든 행함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아버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피땀 흘려서 행했던 그 모든 선조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들은 이제 다음 세대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 나와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 다국적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복음에 어떤 곳에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 문화를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영어를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르는 노래라든가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선조들의 그 영적 기업들이 그들에게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이 복음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서서평 선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들의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증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 복음의 씨앗들의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그 전능하심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노라.